네, 설레는 성탄절 이브날인 오늘도 큰 추위는 없겠습니다. 요즘 계속해서 포근한 날씨가 이어지고 있죠. 오늘 광주의 아침 기온은 1.7도에서 시작해서 한낮 기온 11도 안팎으로 아침 기온과 낮 기온 모두 어제와 비슷한 가운데 여전히 평년 기온을 3, 4도가량 웃돌겠습니다. 날이 이렇게 따뜻하면 또 미세먼지가 걱정인데요. 오늘 광주 전남의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 수준을 유지하겠습니다만 아직 대기순환이 원활한 상태는 아니라서 오전 중에 일시적으로 나쁨 수준을 보일 가능성이 있습니다. 외출하시기 전에 미세먼지 정보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 오늘 하늘은 대체로 구름 많은 상태가 이어지겠고요. 성탄절 당일인 내일은 하늘빛이 차차 어두워지겠습니다. 대부분 지역은 대체로 흐려지기만 하겠습니다만 남해안 지역은 오후 6시 이후에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도 있겠습니다. 낮 기온은 광주에서 12도 안팎으로 내일도 날은 비교적 포근하겠습니다. 이 시각 현재 광주의 기온은 1.8도 보이고 있고요. 장성과 담양 등 일부 전남 지역에서는 영하권 날씨 보이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평년 기온을 크게 웃도는 수준입니다. 낮 기온은 9도에서 12도 분포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. 해남은 2.4도에서 출발해서 낮 기온 11도로 예상되고요. 순천은 영하 1.5도에서 시작해 한낮 기온 12도 안팎으로 전망됩니다. 바다의 물결은 전 해상에서 최고 1.5m로 비교적 잔잔하게 일겠습니다. 내일은 남해안 지역에서만 빗방울이 떨어지겠지만 목요일은 광주 전남 모든 지역에서 비가 내리겠고요. 낮 기온 5도 안팎으로 큰 폭으로 기온이 낮아질 전망입니다. 날씨 정보였습니다.